솔직히 저 그런 사람 아니야. 언제부터 뭐 뉴트리아? 너는 약간 말하지 않아. 카피바. 취? 앞에 최은지랑 최다영, 신범철 이렇게 설치를 산. 네. 설치를 산. 네 인상이에요. 뭐야? 다영이는 내가 지금 토분 동안 공개만 하고. 선생님 저는 왜 솔직히 저는 약간 설치기보다는 약간 고양이 사람이에요. 그렇게 치면 내가 고양이 사람. 고양이. 근데 스트레이 키즈 창기 나세요? 아니요 스트레이 키즈는 그거밖에 없어요. 위로. 그 사람 닮았어요. 스트레이 키즈 창기. 걔 못생기네. 근데 진짜 키를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야 뭔 소리야. 동생 키가 진짜 똑같이 생겼어. 걔 못생기네 진짜. 아니 아이돌인데 취? 막 친구들이랑 친구 4인방 친구 있거든. 근데 거기서 이제 원래 4인방 남자가 없잖아. 원래 여자 그룹으로 치자 하면 마마무 하자고 쌤 바로 화사야. 지금 화사 또 여기 마마무 지금 여기 마마무 팬 아? 누구 여기 보고 있는데 아 뭐 쌤 화사할 걸 좋아요? 이게 우리 두 개는 화사 댓글 달려요. 아니 쌤한테 악플 난 사람이나 말 악플 달아주라고. 저 피부 선생님이 그럼 유튜브 학원 계정으로 키맨 되는 거 유튜브에다 쌤 악플 달렸잖아. 그런 걸 강조해야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위치 한반 수업인데 뭐 쌤이 좀 먹는 발성이잖아. 그래서 일롱게이션 이렇게 했거든요. 일롱게이션 했는데 얼롱게이션 아니고 일롱게이션. 뭐 묘목 이런 단어 몰라도 풀릴 수 있음. 위치 한반이 아니라 기초반 수업인데 이래서 그 덕이고 2학년한테 맛 악플 달아달라고 해서 2학년 선배들 달아줬어. 뭐라 하냐면 그건 아닌 듯 발음 신경 쓰는 거 보니까 뭐 너는 외국인이라고 되시나 봐? 뭐 근데 저희도 숙제에다가 두 개 정도 다섯 개 다섯 댓글 넘기게 하면 안 돼요? 선배님 좀 화력이 딸린다 싶으면 숙제 내겠습니다. 까방방 걸어놓고 자 계속적 용법 지난 시간에 배웠던 관계대명사 같이 얘기해볼 건데 관계대명사 뭐 플러스 뭐였습니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아,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였고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무슨 절? 형용사절. 그런데 계속적 용법은 조금 다른데 계속적 용법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속적 용법은 컴마 다음에 다음에 관계대명사절이 이끌어진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될 거고요. 메모하세요. 컴마 다음에 관계대명사절이 이끌어진다라는 것인데 컴마 다음 관계대명사절이 오는 자, 대반절 부사절입니다. 부사절인데 우리 이제까지 부사로 배워본 적 없잖아. 맞지? 부사로 배웠어요? 누구한테? 모르겠는데 부사로 배웠어요. 부사로 배웠어요? 누구한테요? 모르겠어요. 잘 배웠네? 자, 부사절인데 우리는 편의상 형용사 취급하겠다. 부사절인데 편의상 형용사 취급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AM으로 자꾸 연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원래는 부사인데 원래는 ABM인데 AM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해석을 위해서. 이해됐나요? 오케이. 두 번째. 컴마 앞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뒤를 해석한다. 컴마 앞을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뒤를 해석한다. 자, 이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해석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요. 해석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이 해석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중학교 때 물어보고 고등학교 때 단 한 번도 묻지 않습니다. 해석 차이 있음.
벗 고등어법에서 신경 쓰지 않는다. 해석 차이가 있지만 고등어법에서 신경 쓰지 않는다. 근데 중등어법에서 신경 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있는 변수는 뭘까? 중학교쌤이 계시지. 그래서 학교쌤이 해석한 대로 여러분들 접근해 주셔야 돼요. 알겠지? 됐습니까? 아. 넌 뭐 쓰려고 했지? 응. 세 번째. 앞문장 전체나 명사구 등을 선행사로 취할 수 있다. 앞문장 전체나 명사구 등을 선행사로 취할 수 있다. 그래서 고등독해에서 앞에 있는 선행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지는 않지만 이미 알고 있다라는 전제에 그냥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쌤이 수업할 때마다 이 관계대명사는 앞문장을 선행사로 취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아, 앞에 있는 문장을 구현 설명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앞에 있는 문장이나 명사구를 구현 설명하고 있구나. 앞에 있는 명사를 구현 설명하고 있구나. 구현 설명하는 부사구나. 구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면 중요한 독해입니까? 아닙니까? 구현 설명. 독해에서 중요합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알겠지? 그래서 쌤이 해석을 위해서 얘기는 해주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야 될 게 너무 많다라고 하면 잊어버리셔도 되는 정보다. 오케이? 근데 요 말은 고2 때까지만 통하는 거고 고3 때는 사실 그 수식어에서 갑자기 단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3 독해는 고3 쌤에게 따로 배우시고 고2 독해까지는 쌤이 말한 대로 하시면 다 통한다. 이해됐습니까? 됐나요? 설치. 저 고양이. 아 고양이. 아, 이해되셨습니까? 미인상. 네. 아, 네. 자 그럼 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책에서도 내용 별거 없어. 위치는 앞문장 전체나 명사구로 선행사로 취할 수 있다. 동사의 수의 일치에 주의한다 라고 했는데 자, 수의 일치는 우리가 내신 때 쌤이 다 잡아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내신 때는 쌤이 잡아주는 대로 보시고 조금 스스로 공부하다가 좀 이상한 게 보인다 라고 하면 그때그때 질문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대명사와 관계대명사 구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별표 치시고 별표 치시고 자 이거는 원래 고1 때 나오는 문법인데 우리 독이고는 고1 때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원서를 시험에 볼 거기 때문에 원서를 작성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고일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1학기 때도 이미 봤어요. 올로브 위치라는 문장을 봤습니다. 올로브 위치라는 논오브 위치였던 것 같아. 논오브 훔인가? 아무튼 그런 식으로 봤었는데 여기서 알고 있어야 될 두 가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완전한 문장은 콤마로만 연결할 수 없다. 콤마로만 연결할 수가 없어서 두 문장을 연결하는 품사가 뭐였죠? 접속사. 접속사가 반드시 필요. 자, 그런데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인 관계대명사 처리 가능해서요. 수식어가 있는 대명사 대명사가 관계대명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관계대명사의
수량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계대명사의 수량 표현이다. 관계대명사의 수량 표현이다. 자, 이해됐을까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자. The Viking leader controlled 100 men. All of them had to obey his orders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바이킹의 수장은 100명의 남자를 통솔했습니다. 그들 중 모두는 그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었습니다. 자, 앞뒤 문장이 3형식으로 둘 다 완전한데 콤마로만 연결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중간에 껴든 문장이 뭐냐면 The Viking leader controlled 100 men and all of them이었어요.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관계대명사 특징이 뭐였다고? 접속사랑 대명사 합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서 얘가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올라오 흠으로 바뀌었다 라는 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시험에는 이런 식으로 여기에 밑줄 나와서 판단할 거야. 그럼 저기에 밑줄이 나와 있으면 앞에 접속사가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학교에서 낚시하려고 The Viking leader controlled 100 men and all of whom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맞았어? 틀렸어? 틀렸어요. 접속사가 두 번 쓰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해됐죠? 계속적 정보는 여기서 끝에 나고 바로 복합 단계사 들어가겠습니다. 복합 관계사는 표 두 개만 그리면 됩니다. 복합 관계사. 복합 관계사는 표 그릴 거예요. 그 옆에 기타 어법이나 빈 공간에 표 그려주시면 돼요. 이거 예전에 했던 거 복습하는 거라서 쌤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필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관계사랑 의문사 차이. 자, 첫 번째로는 who, which, what이 있고 when, where, why, how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사랑 의문사. 관계사는 뭐? 일단 뒷문장이 불완전하다. 뒷문장이 불완전하다라는 패턴을 가지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름이 뒤에 대명사가 없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라는 이름을 갖게 되며, 다른 품사와 결합 못합니다. 다른 품사와 결합이 안 되고 투부정사와 결합이 안 될 것이다. 투부정사와 결합이 안 될 것이다. 다른 품사와 결합 X, 투부정사와 결합 X. 됐나요? 자, 그러면 의문사는 어떻게 됐냐? 똑같이 뒷문장 불완전하고요. 이름은 의문 대명사다라고 불릴 거예요. 의문 대명사다라고 불릴 거고, 자, what과 which는 의문 대명사 역할도 하지만 명사랑 결합하는 의문 형용사 용법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명사랑 결합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 결합 가능합니다. 투부정사 결합 가능합니다. 자, when, where, why, how 똑같습니다. 뒷문장 완전하고요. 이 친구들은 관계 부사라고 불릴 것이고 다른 품사 결합 안 되고요. 투부정사 결합 안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관계대명사는 단독으로만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문사
자, 뒷문장 완전하고요. 이 친구들의 이름은 의문부사고요. 하우는 형용사랑 부사랑 결합 가능하고 Y 제외에서 투부정사 결합 가능합니다. 이것이 관계사랑 의문사의 차이입니다. 관계사랑 의문사 차이고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관계사 여기서는 what 빼고 다 형용사절을 이끌게 될 거고 의문사는 다 명사절을 이끌게 됩니다. 의문사는 다 명사절을 이끌게 된다. 자, 근데 복합관계사라는 건 뭘까? 복합관계사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는 의문사어법과 관계사어법이 모두 합쳐진 거예요. 의문사어법과 관계사어법이 모두 합쳐진 건데 굳이 따지면 복합관계사는 최종적으로 의문사의 어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문사의 어법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합관계사 어법을 하다가 뭔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의문사에 맞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표 한 번만 더 그려볼 거예요. 자, 그래서 복합관계사는 이 의문사나 관계대명사에다가 ever를 붙인 거거든요. ever. 근데 똑같아. who, which, what, 에다가 ever. when, where, how, why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ever 붙인 거예요. why ever는 없습니다. 그래서 who ever, which ever, what ever, when ever, where ever, how ever 우리 다 그래버랑 같이 봤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복합관계사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품사입니다. 품사. 그래서 저기 관계사는 what 명사절과 형용사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복합관계사에서는 형용사절 없습니다. 그래서 명사절 할 거냐 부사절 할 거냐 차이만 있을 뿐. 명사절 할래요? 부사절 할래요? 잘 있을 것이고 자 명사절은 뭐뭐이든지 이런 뜻 부사절은 뭐뭐이든지 간에 이런 뜻을 갖게 될 것이고 자 명사절을 이끈다라고 하면은 후는 후에버는 anyone who whatever which ever는 anything 대신에 위치가 들어오는 구문이다. 그래서 명사절이기 때문에 주목보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가지고 있고, 자 부사절은 노메러 삐리삐리 이렇게 진행한다. 노메러 what, 노메러 who, 노메러 which. 됐습니까? 자 근데 whenever, where하고 however 이 친구들은 저기 관계사나 의문사일 때 명사 용법 있었어요? 저쪽 표에서 when, where, how는 명사 용법 있었어요? 없었어. 명사절 존재하지 않습니다. 명사절 존재하지 않고 얘도 해석은 뭐뭐이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 배웠던 것처럼 노메러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any place where anytime, when 등등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 표에 따라서 이 내용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 표에 따라서 이 내용 읽으시면 되는데 읽어보면 복합관계사 whatever 뒤에는 주어 목적어 보호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거 어땠어? 예. 뒷문장 불완전하다는 뜻은 똑같이 관계사랑 의문사 합쳐서 후에버, 위체버, 와대버가 와도 뒷문장은 무조건 불완전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봤습니다. 그 다음
복합관계 형용사라고 있는 거 어디서 봤지? 의문 형용사잖아, 그렇지? 의문 형용사에 똑같이 ever 붙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예문 보면 whatever action you take for recycling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문은 이렇게 돼 있어. 너가 어떤 행동을 취하든지 너가 어떤 행동을 취하든지 자연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지? 그러면 what이라고 하는 친구가 명사랑도 결합이 됐기 때문에 whatever라고 하는 친구도 명사랑 결합 가능하다. 오케이? 잘 모르겠으면 뭐 의문사용법에 따라 맞춰서 생각하시면 된다. 자, 세 번째 읽으면 끝입니다. 복합관계사는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한다. 의문사에서 어떻게 했어요? how는 형용사랑 부사랑 결합했지. 그럼 저기서 however도 형용사 부사랑 결합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것은 이론이고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숙제 대기권에서 대기까지 했습니다.